와 오늘 너무 귀엽죠? 너무 상큼하네요. 저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타또 네. 해봐요. 스타또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느낌이 달라요. 아니 우리 지금 너무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히카리 스웨트의 주인공 히카리 짱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업은 리얼타,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일본인 히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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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격하게 저희가 환영합니다. 네. 아니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리얼터라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업은 리얼터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업으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역할.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네. 문화 전도사. 그렇죠. 네. 문화 전도사. 사실 일본 네. 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십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8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어, 네네. 아직까지 마음의 고향은 서울이라고 하면 될까요? 야, 표현력 좋습니다. 8년을 아니, 사셨다고요? 진짜 한국어 네. 너무 잘하시죠. 아니, 어디 다른 나라 8년 살면은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한국의 그 한국어를 잘 배우게 된 계기가 과연 한국에만 있어서신가요? 아니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가 한참 동방신기, 보아 그런 한류들이 막 뜨고 있을 타이밍이었는데 오. 그때 시기가 딱 맞아서 제가 배우게 됐고 아. 한국의 신문화 그리고 이 사람 관계 이런 좀 문화 차이에 반했던 것 같아요. 아 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가수들의 음악 K-POP을 좀 접하면서 좋아하게 되신 거네요? 아무래도 그런 컬처들이 저한테 친숙하기도 했고 음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럼 그전엔 아예 한국에도 큰 관심이 없었었어요? 네, 제가 아는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야, 근데 오, 한류의 힘이 와. 정말 대단한 거다. 와, 한국 남자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네, 그런 얘기할 때는 저를 보고 얘기하셔야죠. 눈을 저쪽 보고 얘기하면 시선 처리를 네. 제대로 하고 네. 이게 카메라를 찍힌단 말이야. 어때요? 한국 남자, 남자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멋있죠. 감사합니다. 훈이 씨 오늘 와 오늘 개탔네요. 아니 이 정도로? 잠깐 네. 앞으로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아유. 차차 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반해. 표현력이 참 좋으셔. 근데 이게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는 결심을 하시기가 사실은 쉬운 결심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히카리 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라디오를 또 나오실 결심을 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혼자 살면서 TV 말고 라디오라는 매체를 참 좋아했었어요. 밤에는 혼자 있을 때 밥 먹으면서 듣고 아침에는 학교를 가면서 듣고 지금도 아침에 운전하면서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야, 특히 어떤 라디오 좋아하셨나요? 혹시? 아, 그 M본부 라고 하죠? 오, 아,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어, 아, 그래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라디오도 듣고 라디오 미국에 와서 라디오 코리아 를 알게 돼서 오. 라디오 코리아도 듣고 또 시간에 맞춰서 한국 심야 방송도 네. 듣고 야. 다양하게 듣고 있어요. 진짜 라디오 그러니까. 팬이신 거죠. 아니 그리고 진짜 팬.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뭐 일본 분이다 라고 딱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어떤 한국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나 보다 할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세 분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다들 미국에 오래 사셨나 봐요 이러고 한국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아. 분이 많아요. 그럼 몇 개 국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카리 양은? 네. 저는 모국어가 일본어고요. 네.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는 하고 한국어 네. 그리고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야, 이 4개 국어. 아, 우리 우리는 하나도 힘들잖아요. 우리 훈이 씨는 뭐 7개 국어 하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아, 그쵸 뭐 거의 가깝게 해요. 어, 그쵸? 불어도 하시고 한국말 네. 아, 불어도 하죠. 이태리어도 하죠. 술 먹으면 막 불죠. 불죠. 불고 불어 하죠. 네. 독어도 하죠. 밥 먹으면 토하고 독어도 하고 막. 뭐 어쩌라고 나한테. 아, 히카리 씨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저도 일본어랑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 일본 말을 나와요. 아, 맨정신을 잘 못하게 기억이 네. 안 나요. 오. 중국어는 안 돼요. 오. 다 까먹었어요. 근데 가끔 중국어 만나면 좀 어설프게 흉내 내는 정도인데 네. 막 불어도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근데 프랑스 가니까 나오더라고 또. 아. 일본말을 제가 앞으로 조금 우리 히카리 한번 짱을 우리 통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우동이라도 먹으면서 또 일본어 나올 수도 있고 하이. 스시 먹으면 하이.
수고이. 아리가또. 네. 아니 저희 지금 오늘 히카리 씨를 처음 뵀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셋이서 일단 호칭을 한번 정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작할 때 히카리 아, 님이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히카리 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히카리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호칭 중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뭐 애니메이션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저는 그거 욘사마 때문에 사마 사마 아 사마 훈사마 이런 훈사마죠 훈사마 저 그리고 아, 뭐지 그 최지우 씨가 뭐였죠 최지우 씨요 최지우 씨를 모르시죠 네. 아 최지우 씨 사매? 알죠 알죠 훈사마 훈사마 그 여자분 네 그 뭐라 부르지 아 사매 사매인가 뭐 사매 죄송해요. 힘에 사마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사마는 사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리스펙을 담아서 얘기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 저도 정말 리스펙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DJ이기 때문에 흥사마 그런 것도 좋고요. 근데 약간 느낌이 너무 높임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근데 좀 약간 옛날 느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더 친근하게 하려면 사실 훈산? 이렇게 뭐 누구누구 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훈상. 상이 원래 존칭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분께 뭐 미카리상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누구씨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성에 네. 일본도 성하고 이름이 있는데 성에 네. 상 붙이면은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아, 이름에 상 붙이면 좀 더 친근하고 친구 같은. 근데 나이나 많거나 좀 나이를 모르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 그럼 홍희 씨 같은 경우는 한상이네요. 한상. 한상 차려놓고 한상, 드시려고. 한상 차려놓고. 한상. 저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저는 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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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상. 히카리 양은 성이 어떻게 되시죠? 에그마라고 하는데요. 에그마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좀 더 저를 친근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히카리상. 아 히카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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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근데 다 상하면 재미없잖아. 짱이라고도 전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여성분들 짱 있잖아. 여성분들. 그렇죠. 짱. 여자는 짱, 남자는 쿤 이렇게도 하는데요. 더 친하고 귀엽고 네 동생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주영 짱. 훈쿵 훈짱 근데 훈쿵은 좀 이상한데 훈쿵 이건 훈짱은 아니죠 남자는 짱 안 쓰죠 근데 훈짱도 괜찮아요 남자도 짱 써요? 짱구도 막 짱 쓰잖아요 어, 그럼 나 짱이 더 좋지 않아? 나 짱인데 짱? 막 이거 훈짱 완전 짱이야 한상이나 해요 주짱 네 주짱 주연짱 주영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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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상 또 네, 아까 뭐였죠? 주영군은 안 되죠 군은 남자만 쓰죠 군은 남자만 쓰긴 아, 해요. 아, 군은 남자만 쓰고. 주영군. 또 남자다운 멋이 좀 있긴 하죠. 오, 네. 그럼 난 짱 신기하네요. 사마해요? 한상 하세요. 한상. 아, 상 싫어. 한상은 너무 너무 저거잖아요. 훈짱 하세요. 훈짱. 완전 먼 사람이 친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좀 나의 그 뭐 리스펙하는 사람, 나의 그 히어로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상이요? 아, 상은 아니고 어, 사마. 아, 사마. 아, 지금 상 얘기. 사마. 아, 상 얘기. 자, 그럼 사마 할까요? 짱 할까요? 어떤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히카리 양이 볼 수만 그러면 히카리 한 짱이에요? 아니면 훈짱이에요? 훈짱이 좀 더 귀엽지 않을까요? 훈짱? 훈짱! 훈짱 아니면 훈짱. 훈사마? 훈짱 하죠. 훈짱. 아, 왠지 훈사마로 해야 좀 옛날 시대 사람으로 어, 훈사마고 왠지 막 그래 옛날에 뭐 이런 그 것 같아. 언제 시대? 겨울 연가 시대 그. 아, 근데 시대는 딱 맞으시긴 하네. 나이 곱게는 아니지만. 야, 네. 아니 그러면 훈짱으로. 그럼 훈짱으로 할게요. 어, 저는 좀 주영짱으로 하나요? 왜요? 주영짱 너무 귀여워요. 아, 주영짱. 주짱 안 돼? 주짱? 주짱? 주짱은 좀 이상하죠. 이름을 주영짱? 해야죠. 주영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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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히카리짱. 히카리짱. 우리 짱으로 통일하는 거. 짱이에요 그럼? 어, 짱. 다 짱이야? 3짱? 오케이 좋아. 아, 어, 짱 좋아요. 3짱. 짱, 짱. 자, 어, 그러면 호칭? 앞으로 다음을 소개할 때 히카리짱. 네, 히카리짱으로 기억해 주시면 이게 예의가 아.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네. 친구라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 문화적인 네네.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만약에 두 여성분을 처음 미팅을 했어요. 남자 둘, 여자 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마실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나토로 남아요 뭐 히카리. 너는 아, 히카리짱. 이래도 돼요, 바로? 아니, 처음에는 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조심스럽기도 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상이 약간 한국말로 치면 누구 씨 정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막 어. 소개팅 할 때 갑자기 네네. 누구는 주영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 주영 씨 이렇게 주영 하잖아요. 씨. 그게 상의 느낌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 주영아 이게 이제 주영짱 요 정도의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한국 쪽은 약간
뭐 오빠 말 편하게 놓을게요 뭐 이러셔서 서로 말을 표게 놓을 때 이제 짱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훈짱. 아 이렇게. 그럼 훈사마도 약간 편한 사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되게 높은 거라잖아요. 아 높은 사람? 근데 영사마를 생각하면은 내가 가까워질 수 없지만 정말 아~ 좋아하는 그런 느낌. 어 그럼 약간 그 느낌이 난데? 아, 그러면 정말 좋아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어떻게 그죠 아직까지는 접히지 못하는 그런 거의 <고객. 웃음> 그럼 뭐 이 시간에만 훈사마 해드리고 할까요? 훈사마 할게요 훈사마. 아, 훈사마 그럼 주영짱 주영짱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야 내가 언제 사마 소리를 듣겠어. 그러니까 아 오늘 개 탔어요 진짜. 윤사마 네. 별거 아니네. 듣고 있나 윤사마? 아니 우리 사마 되시고 싶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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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를 찾아 사마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헷갈리 형 표정 안 좋아져. 인상 확 쓴다. 카메라에 잡혔나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단 짱이랑 사마로 하기로 했고 네. 그 한국은 뭐 오빠, 뭐 언니, 형, 누나 이렇게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 히카리 짱께서 저를 어쨌든 제가 오빠 어설 안 믿겠지만 네. 제가 나이가 많아요. 히카리 짱보다. 어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비클리시다죠. 비클? 좀 놀랬죠. 네, 한 두세 살일까요? 아마 그 정도. 네. 그러면 아빠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친해지면 네. 오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본 분은 어떻게 불러요? 오빠랑 아빠 한국 차이니까 뭐. 표현이 있어요. 아니 좀. 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빠, 언니, 누나 이런 게 구분이 돼요? 네. 사실은 나이로 따지는 그런 호칭은 일본에는 없어요. 어?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름에다가 오니짱, 오네짱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니짱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네. 단어가 있는데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명칭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명사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쿵, 상, 뭐 짱 이렇게 붙이면서 나하고의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 호칭이 좀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거리네요. 맞아요. 나이가 신경 안 쓰는구나. 나이는 사실 신경 안 쓰고요. 나이가 가까워도 거리가 멀면 존댓말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랑 가까우면은 반말을 써요. 엄마 아빠 때도 반말을 반말. 무조건 쓰고요. 와 뭐, 미국식이네요. 약간 그런 생각. 그렇죠. 이름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맞아요.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본 문화랑 한국 문화랑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네 맞아요. 하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네. 일본 친구가 대학교 때 남자애가 네. 있었는데 어머님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베가스 모시고 뭐 했었는데 담배를 많이 태우시잖아요. 일본 분들도. 맞아요. 저도 담배 폈거든요. 네. 담배를 저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당연히 이제 한국적인 문화는 친구의 어머님인데 어떻게 맞담배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나가서 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아들이랑 같이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필요해서 셋이서 같이 마니까 일본 친구가 저한테 야 일본 문화는 이거 괜찮아. 담배는 그냥 펴도 돼.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랑 피니까 너도 펴도 돼. 그래서 앞에서 네. 같이 피라고 해서 폈거든요. 되게 어색하게. 근데 그게 맞아요? 아 네. 사실 제가 담배는 안 피니까 모르는데 아, 술도 똑같잖아요. 네. 술도 아, 막 나이 많으시면 얼굴 돌려서 먹거나. 저희 돌려 먹죠.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센서했던 게 친해지거나 그런 친해질 만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터놓고 얼굴 보고 친하게 아. 지내는 게 아니, 일본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어르신한테도 그냥 같이 예를 들어 맞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한국적 문화랑 다르다는 거지.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그럼 히카리 짱이 이렇게 한국에 갔었잖아요. 가서 그럼 처음에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남자들한테 오빠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문화적으로. 네네. 그럴 때 어땠어요? 그러면 기분이? 저는 처음에 사실 오빠랑 언니라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언니한테도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언니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나? 아~ 일본식으로 붙이고 네. 싶으면 붙이고 안 붙이고 싶으면 그냥 오빠인데 이름으로 부르고 네. 언니인데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고쳐지는데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 언니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일부러 안 고칠 수도 있어. 그냥 야 주영아 그냥 그리고 야 훈아 이런 그냥 그냥 된다 그랬어. 특히 오빠들한테는 좀 오빠한테 살짝 있는 그쵸? 방법이기도 하죠. 굳이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었어요. 약간 어눌한 척하면서 이게 2, 3년 걸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난 느꼈네요. 난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몰라 나 오빠 몰라 그냥 너야 너 거죠? 이거지. 맞먹은 거지. 지금 댓글에요. 네. 출연자 에그마상 목소리 너무 귀염상이에요라고. 감사합니다. 맞네요.
히메 들으니까 추억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가 생각나네요. 혹시 이거 아세요? 아, 저랑 네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 분 같은데요. 아, 오, 네.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봤었고 히메가 진짜 공주라는 뜻이라서 아, 어, 나 히메로 할래요. 주영 히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네, too late? 너무 아니, 늦었나요? 주영 히메? 어, 주영 히메. 주영 히메 흥사마? 야, 히메도 되게 나이 드는 거죠, 솔직히. 아니요, 그게 귀여운 거죠. 아, 주영 히메. 네, 나의 아이돌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써요. 그럼 주영 히메. 주영 히메. 주영 히메. 나 그 갑자기 이제 우리 히카리님께서 일본 분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항상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들 흉내 낼 때 하이, 하이, 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흉내를 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귀여운 게 되게 중요한가요? 그 나라에서 진짜로? 아무래도 예쁨보다 귀엽다는 칭찬을 많이 하긴 해요. 너 되게 귀엽다, 예쁘다보다 귀여워, 귀여운 사람 이런 게 좀 더 기쁜 칭찬이 되는데요. 저는 좀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한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고 한국 패치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피기 되지 마세요. 무슨 한국 패치대가 목소리가 이런 거짓말 안 좋아.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패치라니. 그러니까. 아, 한국 패치.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정말 해결이 시원하게 포카리 스웨트 아니고 카리 스웨트로 되고 있네요.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해주실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기로 하고. 그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까 호칭을 먼저 얘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여기는 언어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한국식 인사, 일본식 인사 이런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네. 처음 만나면 특히 이 시간에 점심 먹거나 이제 식사 시간에 많이 하는 인사 중에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아니 물어보기는 거의 다 식사하셨을 거 형님 뭐 이러잖아요. 어, 만나자마자 그냥 아, 밥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어, 식사하셨어요? 인사죠. 한국분들의. 네. 그죠. 저는 그 인사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밥 먹었는지가 궁금한 줄 알고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를 대답을 했었는데요. 아 솔직하게? 네. 진짜 밥 먹었는지 궁금한 줄 알고. 네네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별로 관심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맞아요. 할 말 없을 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참 정이 있기도 하고 반문화를 생각하는 한국에서만의 되게 특이한 인사라고 따뜻한 느낌으로 네 아, 맞아요 그 그럼 정이지 정 사실 그죠 맞아요 근데 정이 되려면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어 그럼 이거 드실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 왜요 그럼 말하고 그냥 사실 맞아요. 그 거기에다 궁금하진 않거든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근데 안 했다고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좀 당황스러워 어, 당황스럽죠 어, 어쩌지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을 사줘야 되는 건가 사달라는 건가 그럼 저도 배고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정 석은 식사했어요. 아, 예예예, 뭐 식사하셨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 맞아요. 한국 분들의 대화는 그렇죠. 먹었으면 이것도 아니면 아예예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들으셨나요? 이제 좀 시간이 이제는 그거를 학생 때는 전혀 모르고 그것 덕분에 많이 얻어먹기도 했는데요. 아, 진짜 안 얘기해서, 먹었을 때가 많아가지고 얻어먹기도 오빠, 많이. 오빠 밥 사주세요, 막 이러고. 와. 제 본론은 그거였고요. 아니요, 반말하고 밥 얻어먹고 할 거 다 했네요. 어, 제대로 했네.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즐겼다고. 볼 수 있죠. 네. 외국인의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밥 먹었냐고 하는 건 그냥 서론이었고 항상 오케이 하면서 보고서 달라 뭐 회의하자.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랬대. 밥 먹었어, 그러면은 오케이. 궁금한 게 한국은 인사치레로 뭐 식사하셨어요, 뭐 밥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 일본에서는 아예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보지를 않아요. 안 궁금해요? 점심 끝나면은 아 잘 쉬었냐 뭐 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 절대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물어보는데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긴 해요. 아 그게 실례인가 일본 문화에선? 아니면 되게 진짜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물어보는 거나 그 네. 일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기는 하는 거죠? 있죠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진짜 안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질문 오랜만에 예를 들어 만났다 히카리짱과 뭐 주영 히메가 오랜만에 만났다 저 얘기하고 싶어서 또 히메 할 때만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이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히카리짱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한테? 저 같으면은 그냥 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바뀌었네요, 예뻐졌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how are you나
How are you doing? 그런 것 갑자기 사실 비슷하긴 한데 How are you now? How are you now? 조용해졌어 갑자기 뭐 How are you 요 정도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Howling인 줄 알았다. Howling. How are you? 아니 근데 네. 미국 분들도 사실은 그 뭐 그렇죠 친한 측이네 What's up 이러던가 아니면 뭐 How's going 이렇게 물어보나요? 좀 나보다 발전했어. 뭐,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How'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 네. 근데 그게 친구들끼리 물어보는데 What's up은 정말 아무 뜻 없는 거 아시죠? What's 네. up? 만약 What's up? 이게 답이잖아. What's up? 근데 I'm doing 뭐 이거 아니잖아. 무슨 아, 일이야? 그럼... 그러면 무슨 일이야? 이거 끝나야지. 무슨 몰랐어요. 내가 막... 전 항상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 똑같은 게 마켓이나 네. 모르는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 그냥 인사하잖아요. 뭐 굿모닝 하든가 아니면 뭐 How are you? 뭐 How's your day? 막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보통 I'm good. 그냥 How are you? 그냥 그 서로 아, 하긴, 이게 끝이잖아. 예. 그분도 관심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맞네요. 거기서 누군가 How are you? 아, you know what? I'm good. Bad day.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이 어쩌라고. 약간 난 너 이런 관심 없어. 이런 표정을 딱 줘요. 그쵸. 제가 해봤거든요. 오. 그때 되게 좀 피곤한 날인데 How are you? I'm so tired. S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땀도 쌩 그냥 그런 말하는데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신나 보이시죠? 이끌자 나 쳐다보고 있어 이끌자장이 흥사마가 또 저를 바라봐 주시대요. 이끌자 눈빛이 너무 너무 맑아요. 맑고 초롱초롱하셔가지고 초롱초롱하고 카메라에 잡힐까요? 카메라 제가 봤을 때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걸 못 보다며. 아니 그러면 일단 먹는 걸 안 물어본다. 없다. 안 밥, 물어본다. 뭐 밥 먹었냐 이런 건 질문이 없다. 거의. 근데 제가 그거를 일본에서 좀 유행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8년이나 살다가 오니까 엄마한테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게 좀 더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참 그 사람한테 관심을 주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주는 것 같고 근데 왠지 내 생각엔 그거 같아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옛날에 그치, 힘들었을 때 시대가 그 옛날에 전쟁 있고 근데 일본은 조금 강 좀 이렇게 좀 그쵸 좀 잘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개인적인 게 더 강할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내가 뭘 먹었고 너무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하면 안 되나 그쵸 그게 실내고 나타나기 싫은 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은 생각이 좀 전도부터 약간 그쵸 같이 어울려 사는 문화다 보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아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아 너무 좋죠 그쵸? 지금은 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그래요? 오 네. 그래 정이에요 이게 오기 전에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흥사만. 사드려야 됩니다 끝나고 시간 돼? 지갑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거 봐 시간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갑을 내달라잖아 지갑을 부탁드린다 지갑을 부탁한다 지갑을 달라잖아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인사할 때 밥 먹었냐라고 묻는 거 말고 헤어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국분들은 먼저 밥 한번 먹어야죠. 아, 다음에 꼭 나중에 식사 한번 맞아요. 네, 네. 아, 뭐 술 한 잔 오케이 네. 꼭 먼저 해야죠. 저 하자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헤어질 때. 근데 꼭 거기서 이제 언제? 도대체 언제 먹을 건데 정색하는 이렇게 하면은 있어. 약간 당황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네. 한 명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몰랐어요. 아, 진짜 물어보는 줄 알고. 네, 진짜 그래서 물어본 줄 알고. 그 다음에 약속. 이게 안 잡히면 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아 좀 친해졌는데 아 그냥 하는 말인가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진짜 고민하셨구나. 네. 그 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거 밥 한번 먹자 이런 거를 진짜 약속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 약간 지금 말로 플러팅이었을까요? 플러팅. 이거는 플러팅도 아니고 그냥. 아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해하기 좀 애매하니까. 저기 하여튼 주영 씨 우리. 다음에 술 한잔 해야죠 맞죠? 네. 다음에 거기 가요? 네. 하여튼 시간 내요. 바쁘니까 연락 줘요. 아 다음에 꼭 한번 드세요. 한번 드세요가 아니고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냥 헤어질 때 거야, 뭔가 그냥. 민망해서 그냥 잘 가세요. 한마디 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다음에 꼭 시간 나면 꼭 밥 먹자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헤어질 때? 맞아 일본에서는 그냥 다음에 마타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봐. 네, 그게 아, 또 봐. 봐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다음에 이렇게 헤어져요. 아, later. 약간 돌려 말하는데 see you later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마타네 뭐 이런 거 그냥. 네, 맞아요. 어우, 좀 아시나 봐요. 일본어? 그 정도는 슬슬 나오는데요. 아, 술 먹었나? 자마타 아시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저 야, 기약 없는 일본 여자를 또 얼마나 꼬실라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셨어요? 이 정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기약을 하죠. 훈사마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대요. 그럼요. 사람은 남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중국어도 중국 여자 만나려고. 니하오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 일본 분은 그냥 아예 그러니까 식사 우리랑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다른 거네. 그냥 아예 없는 거네요. 먹자, 다음에 먹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약속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말은 일부러는 안 하죠. 아, 그러니까
하면은 정말로 하자는 건 거죠. 네, 정말로 하자는 아~ 거예요. 아마 일본 분들을 만나보면 네. 다음에 또 약속을 잡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돌려 말하는 빈말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또 빈말을 안 한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한국 분들은 약간 빈말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얘기를 믿어요? 우리 후니 씨처럼 밥 사주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돌아다니 이 사람조차. 그게 아니, 사실 돈도 안 들거든요. 나는 네. 사겠다는 의중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의지만 보여줬다. 이제 나는 표출했다. 술한잔 해야지. 밥 먹어야지. 커피 해야지. 아 요새 요새 게장 잘한다는데 갑시다. 고기 좋아하죠. 야 기가 막힌데. 아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우리 훈사마켓에서 어제 저한테도 설렁탕 먹고 가야지. 이래서 시간이 없는데요. 계속 아차, 먹고 나는 분명히 오퍼를 적었고 당신이 거절을 한 거고. 그럼 나는 이미 산 거지. 저도 써먹어 봐야겠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냉큼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 그러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혼자만은 좀 똑똑하시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동선을 파악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 미리. 그때 툭 던지는 거죠. 그때 던져야죠. 먹으러 가야죠. 아, 나 시간 없는데. 에이 아쉽네. 그런 말에는 눈치껏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가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장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일본 분들이 빈말을 그럼 돌려서 잘 안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네. 왠지 많은 분들이 좀 일본 분 보면 되게 개인적이다. 좀 개인적이다라는 네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 속에 없는 말을 일부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밥 먹어야지 이런 것도 사실 계획에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이라는 말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냥 정이라는 말이 없죠. 없어요. 정이라는 말 한국말만 있다. 단어가 없어요. 네, 초코파이도 사실 정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걸 아신다는 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초코파이 정. 예. 그것도 주는 게 정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이름이 초코파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겁내는 말 하나 그리고 겁내는 작은 간식 하나가 한국은 정인데 일본은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지만 사랑은 아니잖아. 아 사랑도 아니요 그것도 사회생활이긴 한데 그냥 그것도 의미 없는 약간의 그냥 액션이구나. 아 그렇죠. 아, 그냥 저 사람한테 그냥 잘해 주려는 약간 이런 배려 뭐 이런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되게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정의하기도 힘들고 표현하기도 힘든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으로 사귀냐, 정으로 살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분들은 정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헤어져야 돼. 그럼 헤어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아 그건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일본에서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한국분들과 지금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 한국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 또 한국말이 이렇게 유창하게 또 될 수 있는 과정 중에 또 있었네요. 그죠? 남편 덕이 좀 컸죠. 남편분께서도 일본말을 잘하세요 혹시? 사실은 남편이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실 수밖에 없구나. 남편으로는 제가 잘해야지만 대화가 되기도 하고 싸울 때도 한마디 더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간절한 사람이 현명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간절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물을. 맞습니다. 정이란 단어가 일본에는 없는 거죠? 하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죠. 없다. 그런 질문은. 그죠? 네. 그런 단어는. 그런 한자가 있긴 해요. 같은 한자를 쓰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정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좀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슬픈 느낌도 있어요. 정으로 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네거티브한 있었던 관계 때문에 사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도 정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쩔 건가요? 수 없는 것도 있고 네. 아, 내 선에서 좀 벗어난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또 그런 단어 의미가 그런 너무 차이가 다르다. 완전 다르네요. 초코파이 주면서 그 표현하면 안 되겠네 일본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한자가 있으니까요. 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워낙 또 정이라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해 밥도 죽고 정해 정이고 살고, 우정도 정. 다 정이니까 한국은.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뭐 맛
아까 마타네라고 하셨죠. 또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네. 진짜 만약에 헤어질 때 만약에 나는 진짜 이 사람 또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진짜 못됐다 못됐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한국말로 할 수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한국 분한테 내가 너무 싫어. 나랑 어떻게 하실 거야 한국말로 나한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뭐 와요.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 기약을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만약에 일본에서는 또봐 이런 뭐 마타네 이거 아니면 그냥 아 이 사람이랑 다음에 좀 볼지 모르겠다 약간 네. 애매하다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쓰나요? 아니면 안 쓰나요? 아예? 사실은 아니면은 사요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보내는 말이거든요. 어? 아, 잘가 안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의미가 사요나라 좋게도 쓸 수도 있는데 사요나라를 사요나라... 쓸 때는 아 진짜 다음에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긴 해요. 친구끼리는 거의 안 쓰죠. 적어야지 여자한테 사요나라 쓰지 않기 위해. 아 그렇죠. 그걸 이별 통보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띄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사요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어쩐지 사람들이 만나 하이하면 나 사요나라 난 좋은 얘기인 줄 알았네. 아 우리 훈이씨가 훈이씨가 일본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제 이름은 사요나라. 저만 보면 사요나라. 네. 아 그래요. 사요나라 약간 뒤가 없이 네. 인사하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럼 저희 이제 이 코너를 이제 앞으로 매주 할 텐데 네. 인사를 사요나라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떤 인사로? 마타네로 할까요? 또 볼 거니까요. 마타네 우리 그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할 때도 마타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 마타네하고 자 마타네하고 다른 건 뭐예요? 자는 근데 한국어랑 똑같대요. 자 뭔가 그냥 아, 자. 자. 아 자. 이런 거예요 그냥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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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아 맞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어. 자가 다 일본 말이고요. 네. 자. 자, 마타네, 마타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느낌이 잘 살리셨어요. 오, 칭찬받고 자, 오늘 개탔어요. 아니, 오늘 저희 벌써 이렇게 히카리 짱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인사드려야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왜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저희 히카리스에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뭐 살짝만 뭐 어떤 내용 저희 주시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거는 좀 비밀로 해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비밀입니다. 히카리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카리 스웨트의 히카리 짱과 함께한 시간 저희 인사 다 같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마타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창을 네.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자 마타네 마타네 다음 시간에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